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의 첫 목적지는 바로 경북 영양의 자작나무 숲. 하얀 눈으로 뒤덮인 이곳은 마치 겨울왕국 같은데요. 와, 여기 온 세상이 너무 하얀데요. 너무나 하얀 세상, 눈도 많이 오고 너무 좋은데요. 아, 그런데 어? 여기 나무가 신기하네. 눈이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하얗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런 하얀 나무 처음 보시나요? 네, 눈에 뒤덮인 나무인가요? 이게 눈에 덮이기도 하지만 몸 자체가 원래 하얀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예요? 이게 바로 자작나무라는 겁니다. 자작나무? 예. 위로 올려다보니 길게 뻗은 하얀 자작나무에 눈을 뗄 수 없어 마치 시공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드는데요. 지친 일상도 잊게 해주는 그야말로 영양나들이의 명소란 말씀. 자작나무 숲은 국내 최대의 그 면적에다가 심어진 자작나무인데요. 총 면적이 30.6헥타르니까 약 9만 평이 좀 넘습니다. 최근에 이제 산림청에서 명품 숲으로 지정이 되어서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궁금하죠. 네, 하얀 눈이 덮인 자작나무 숲 가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복수복 쌓인 눈을 밟으며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이런 순백의 자작나무 숲은 겨울에만 누릴 수 있는 풍경이겠죠? 네. 여기. 와, 이 겨울에 이 자작나무 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작나무에 보면 이 까만 부분이 있죠. 하얀 이 숲에 까만 이 눈들이, 어느 시인은 네. 저걸 갖다가 천 개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시를 갖다가 쓰신 것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온통 눈들이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나무랑 소통하는 기분도 들어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얀 수필을 보니 자작나무야말로 진정한 겨울나무라고 말해주는 듯한데요. 눈으로 소통했으니 다음은 손으로 소통해볼 시간. 한번 살살 문져보세요. 네. 이 하얀 이 분가루가 나타나는데 맞죠? 이 하얀 가루는 뭐죠? 이 수필을 전체 이게 기름 성분으로 자기가 몸을 감싸고 있어서 이제 추운 겨울을 갔다가 또 날 수도 있고, 예전에는 종이가 없을 때 여기다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버치예요. 그래서 글을 쓸 수 있는 나무다. 이렇게 멋진 자작나무 숲 속에서 서로 포즈를 취하며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있는 여행객들도 보입니다. 경상도 쪽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숲이 있다는 게 너무나 저희한테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자작나무 숲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겨울에 오니까 눈 쌓인 자작나무 숲 너무 환상적이에요. 눈으로 영양을 채웠다면 이제는 입으로 즐길 차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여기 어떤 음식 파는 곳이에요? 저희는 영양군 지정 산채음식 전문점입니다. 역시 영양하면 또 산나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춥거든요. 혹시 제 몸을 따뜻하게 녹여줄 그런 음식 없을까요? 산채음식 전문점이지만 특별하게 밀푀유 나베가 있습니다. 어? 밀푀유 나베? 추운 날씨에 추천해주신 밀푀유 나베,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배추, 고기, 깻잎 한장 정성 가득 담아 준비해주시는 모습. 사장님, 근데 여기가 산채 음식 전문점이잖아요. 아니 근데 밀푀유 나베를 만든다고 하니까 조금 특이하거든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요. 그 채소를 너무 안 먹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과 함께 밀푀유 나베를 만들어 보게 됐어요. 전혀 거부감 없이 먹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한테도 한번 해드렸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이걸 판매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남녀노소 모두를 사로잡을 영양 만점 겨울 메뉴. 고기랑 배추랑 같이 집어 소스 살짝 찍어보면 그 맛은? 너무 예뻐서 약간 고기 다발 같은 느낌? 그리고 먹어보니까요,
촉촉하고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밀푀유나베가 되겠습니다. 국물을 살짝 남겨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마지막으로 야채죽까지 먹어주면 그야말로 추운 겨울의 별미. 영양 가득, 정성 가득, 맛있는 밀푀유나베 드시러 오세요. 어느덧 마지막 목적지 경북 영양군 이반면에 찾아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절벽이 바로 선바이 관광지. 영양에 오니까요. 산세도 좋고 그리고 웅장한 바위들도 있고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운이 느껴지시죠?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지금 좋은 기운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막 받고 있거든요. 이곳은 네? 어떤 곳인가요? 저 절벽이 봉우리라 일월산 전기가 모이는 소원봉입니다. 소원봉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물은 낙동강 지류로서 반변천이고요. 소원봉 왼쪽으로 흘러오는 강물은 천기천이라고 합니다. 천기천과 반변천이 만나는 지점이 남이포라고 합니다. 어쩐지 좋은 기운이 가득 느껴지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 보니까 더 멋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가볼까요? 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영양의 다른 전기도 받아가시죠. 산처럼 보이는 웅장한 마을에서 천천히 걸어보니 지친 마음이 시원하게 달래지는 기분이 듭니다. 제 뒤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솟아있는? 저건 뭔가 너무 신기한데요? 예, 저기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바위가 선바위입니다. 아룡과 자룡 형제가 역모를 꾀하여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이에 남이 장군이 아룡과 자룡 형제를 물리치고 큰 칼로 산맥을 잘라 물길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흔적이 선바위로 남았다고 합니다. 평화를 위한 남이 장군의 전설을 괜히 더 든든해지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위가 서 있다 하여 이곳이 이반면이 되었다네요. 비 내리는 날씨 그리고 눈 내리는 모습까지 이 겨울의 낭만이 가득한 영양으로 오셔서 맛있는 영양 있는 밥도 드시고 즐거운 여행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영양으로 놀러오세요. 속까지 따뜻해지는 밀푀유나베, 시원한 전설이 전해지는 선바이 관광지, 동화 같은 자작나무 숲까지 영양 가득하게 즐겨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영양 나들이 어떠세요? 자, 오늘은요 이 버스를 타고 원도심 여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탈 버스는 이거 아니고 41번. 네, 이제 줘야 되거든요. 우와, 안쪽에 이렇게 인형이 있어요. 뭐 인형이 있다니 심상치 않은데요. 야, 일단은 안쪽에 인형이 지금 들어오자마자 쫙 펼쳐지거든요. 저는 이런 버스 처음 봅니다. 아니, 안에 인형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씩 갖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저희 기사들도 네. 준비가 되면은 하나씩 올려놓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웃음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지니까 네. 기분도 좋고. 아, 진짜요? 예, 귀엽고. 기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인형들 눈에 딱 보이셨잖아요. 아, 그런데요. 못 봤는데. 방금 보신 거예요? 네. 그 인형을 쫙 한 번씩 둘러보고 계신데 어떠세요, 인형 보시니까? 신기하네요. 갖고 가면 안 되죠. 안 되죠. 아버님 뽑아가지고 네. 주셔야지요. 그런데 드디어 나갈치 빈포 방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도 길을 찾습니다. 국제 시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절로 가면 되겠네요. 가보시죠. 요즘 내비게이션 앱이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먼저 볼거리 가득한 국제시장 중고 옷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국제시장에서는요 또 패션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뒤쪽으로 쫙 옷들이 굉장히 많은데 구제 골목이 있습니다. 보자. 저는 요새 또 이 겨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약간 사냥꾼 같은 옷들 여러 옷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의 구제 옷이 가득하더라고요. 아 제가 이런 펄을 좀 좋아하는데 네.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없어요? 이것도 괜찮고요. 예. 이것도 괜찮고 또 이것도 한 보시고 이것도 한 보시고 너무 예뻐요. 예. 네. 아 그럼 산이 제가 진짜 좋은 거예요. 항상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시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한번 제가 입어볼게요. 어머 그래도 날씬한 사람은 입으면 이뻐요. 어머 진짜 너무 이쁘다. 선생님 저 거울 어떠세요? 한번 보세요. 거울 있어요? 괜찮아요. 약간 뽐이 좀 있는데요? 약간 돈 많은 언니 같아 보이나요? 부자 싶다. 아 그래요? 오케이. 선생님 주머니에 휴지 있는데요? 누가 코프로가 넣어놓은 거예요. 잠시만요. 이거 이러면은 가격 흥정이 굉장히 좋아요. 사장님 요거 조금 빼주세요.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바로 구제 골목의 정이고 행복입니다. 어쨌든 대기 1번이었고요. 두 번째도 한번 입어볼게요. 오 모델이 이뻐갖고 그냥 막 죽인다. 그냥 막 죽인다. 예. 자,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네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번과 2번 당신의 선택은 지금 오픈 채팅방에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상이 1번 얼마예요? 솔직히 서면 5만 원씩 받는 거거든 그게. 왜 진짜? 예. 이만 원 맞출게. 아유 우리 엄마가 그냥 흥청망청 돈 쓰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두 개 다 가져. 하지만 구제 골목이라는 게 또 이런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하셨나요? 두 발 중 당신의 선택은? 저는 1번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1번 가져갈게요. 아니 사장님 여기서 옷장사 얼마나 하셨어요? 50년이네 50년 옷장사로. 야 아니 요새 사람들 좀 오나요? 요즘 없어요. 경기가 너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좀 많이 오라고 예. 국제시장으로 많이 오이소 요 한마디 해주세요. 예. 사장님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경기가요 국제시장으로 좀 많이 와서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들으셨죠? 정겨움이 있는 국제시장입니다. 자 국제시장에서는 이 보편 깡통시장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느냐? 아, 들숨의 고소함, 날숨의 달달함. 근데 여기에 또 요새 또 가장 핫한 곳이 있어요. 보자. 여기서 저기다. 부평 깡통시장에서 요즘 핫한 곳이죠. 제드래곤이 왔다는 이곳. 아니 여기가 이재영 회장님 오신 곳 맞아요? 네. 오. 아니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 드셨어요? 떡볶이하고 비빔떡 어묵 국물. 예. 아 그런 거 드셨어요? 비빔당면. 아 그러면은 저는 떡볶이랑요. 그다음에 비빔당면이랑 어묵 국물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일단 어묵 국물부터 한번 주시면 안 됩니까? 아 시원하다 진짜. 아 이재용 회장님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아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 아 자. 여러분도 이 비주얼 기대하셨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비빔당면과 떡기울! 먹기 전에 비빔당면을 먼저 쫙 비벼주고 싹 맛있게 비벼진 비빔당면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당면이 진짜 애들하고 너무 부드럽고 양념이 매콤하고 달달한 거지. 야, 이거 너무 좋네 진짜. 아우 맛있어. 이번에는 요 떡을 쫙 잡아가지고 올려서. 아유 떡볶이 뭐 이리 맛있어요. 쌀떡이야. 진짜 쫀득쫀득하고 요 양념이 참 달달한 게 짜지 않고 적당해요. 아 맛있네. 사장님 혹시 이재용 회장님 사인 같은 거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주셨어요? 그럼 제 사인도 필요 없으시겠네요, 그쵸? 해주면 좋지. 해주면 좋다고요? 사장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재용 회장님 사인은 없는데 제 사인은 받고 싶다고.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래 살고 보십니다. 생방송 브라보. 조금 정신없는 사인이지만 제 인생 첫 사인을
드렸습니다. 사인도 하고 잘 먹고 갑니다. 날 좋은 날 영도대교 따라 다음 코스로 또 이동해 봐야겠죠? 자, 드디어 저는 흰열 문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와, 뒤에 저 윤색 좀 보세요. 그냥 바다가 착 흐르는 것이 여기는 서서하게 걸으면서 바다도 좋고 걷고 먹고 뭐 좀 사고 사진 찍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뚜벅이 여행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걷는 여행의 그 장점이라는 게 혹시 하나 있을까요? 어저께는 저희가 해운대 쪽에서 있다가 해운대를 다 걷고 오동도 걸었거든요. 네. 걷는 거는 좋아요. 운동도 되고 좋은데 조금 힘은 들어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걸으면 주위에 많이 둘러볼 수 있고 모르는 것도 또 물어볼 수 있고. 아니 오늘 그럼 몇 보 정도 대충 걸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야. 어저께는 2만 보를 넘게 걸었거든요. 네, 아니 어저께? 네. 오늘 보여주세요. 오늘은 8,800보. 저는요 11,893보예요. 아 그렇네요. 좀 저보다 더 많이 걸었네요. 좀 더 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뚜벅이 화이팅! 화이팅! 발길 닿는 대로 걸으며 여유로운 여행을 만끽하다 피로를 풀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야, 아니 일반 카페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떤 카페일까요? 흰여울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그냥 편하게 바다 뷰를 보시면서 조격할 수 있는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조격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바다를 즐기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조격. 근데 잠시만, 제가 바지가 네.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핏이 중에서 쫄바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 보시면 몸빼 바지가 저희가 따로 준비되어 있거든요. 잠시만요, 몸빼 바지요? 네. 지금 이게 이 뷰에 어울립니까? 아, 이제 진짜 제 옷을 입은 것 같네요. 왜 이렇게 편하죠? 아, 좋다. 사장님, 이 정도면 됩니까? 네, 깔끔한데요. 진심이세요? 네. 따뜻한 온도와 평온하게 들어오는 햇빛. 그 자체로도 정말 힐링인데요. 이야, 진짜 이렇게 호강해도 되나? 이러려고 오늘 이렇게 많이 걷게 만드신 겁니까? 야, 앞쪽으로는 통창이 그냥 바다가 촥! 지금은 정말 딱 제 세상이에요. 아, 너무 좋네요. 오늘 제 원도심 뚜벅이 여행은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일몰과 좀 닮지 않았나. 해가 지는 건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 매일 봐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사는 원도심에서 사람들과 웃고 먹고 즐기고 걷는 이 일상들이 참 매번 하는 거지만 오늘도 행복했다. 추운 겨울에도 운동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때 어바웃돌이 동네 앞으로 찾아온 고민들. 바야흐로 겨울방학. 아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려온 시간이겠지만 부모님들은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하, 그쵸 그쵸. 아이들 방학하면 삼시세끼 밥 챙겨줘야 되지. 그리고 오늘 또 뭐하고 놀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저와 함께 겨울방학 설명서 함께 떠나볼까요? 얘들아, 놀자! 하하!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한 사용 설명서. 다양한 해양생물과 바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공간부터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다는 실내 놀이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여수로 떠납니다. 자, 겨울방학 사용설명서 첫 번째 장소는 이곳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아, 해양생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진짜 인기 만점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곳인지 들어가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매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얼마인가요? 성인요금은 3,000원씩이에요. 3,000원이요? 그럼 청소년의 요금이 다른가요? 학생은 다 2,000원씩. 너무 싼데? 한 장 주십시오. 네. 네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가격 저렴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요거 꿀팁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제대로 즐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원통 모양의 수조.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한가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야, 이 동수조 너무 신기하네. 네, 여기가 바로 동수조 맞습니다. 아, 아니, 근데 누구신지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서 전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홍석준 연구사라고 합니다. 아, 근데 여기 해양수산과학관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해양수산과학관은 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국립과학관이고요. 남해안에 서식하는 토산종들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제가 우리 과학관 장점 하나 말씀드려야겠죠. 네. 네, 우리 과학관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네. 가성비가 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렴한 입장료 대비 볼거리가 네. 굉장히 풍요롭거든요. 네. 그래서 오시는 분들께서 보고 나서 가성비가 정말 좋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야, 과연 어떤 곳이길래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해양수산과학관 지금 저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네. 네 개의 전시실과 체험 수조관으로 꾸며져 있는 전남 해양수산과학관. 남해안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토산 어종부터 형형색색의 아열대성 어종까지 생동감 넘치는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고요. 해양생물의 표본과 화석, 전통 어구와 어법, 모형 등이 전시돼 있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크답니다. 야, 수족관 동들 보자마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와,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네네. 몇 종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는 대략 100여 종 2천여 마리의 생물들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보니까 해마, 뭐 문어 이리 있는데 네네.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다들? 네, 문어, 특히 문어를 어린이들이 네. 또 어른들도 비롯해서 굉장히 네. 좋아하시고요. 네. 네, 진짜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이곳에 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류를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 좋기도 하고 너무 많은 종류가 있으니까 남녀로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특히나 인기가 많다는 제1전시실 수조만 무려 28개라는데요. 아름답고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은 아이는 물론이고 어른들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을 남깁니다. 야, 지금 해양수산과학관에서 한 쌍의 리모 마냥 예쁜 커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청주에서 왔습니다. 와, 멀리서 오셨네. 네. 여행 오신 거예요? 네. 아니, 여행 오시면 요새 갈 곳이 정말 많은데 네. 이곳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물고기에 관심이 많아서 네. 한번 여자친구한테 와보자 했습니다. 아,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괜찮아요. 일단 어종이 많고 너무 전시를 잘 해놨어요. 오, 되게 가격도 착하고 종류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멋진 바다 이야기를 뒤로 하고 향한 다음 장소 기대되시죠? 자, 겨울방학 사용설명서 그 두 번째 공간은요. 아이들에게는 동심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동심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공간, 이 공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니버스 공간은 위드 스페이스와 위드 플레이를 합친 공간이고요. 우주의 컨셉으로 총 8관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와, 우주의 컨셉이다. 네. 아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어른들도 좀 좋아하시던가요? 네. 어른들도 이제 아이들 동심의 세계로 이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더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뭔가 어른과 아이가 마음이 통했을 때오는 네. 찌릿함이 있거든요. 네. 근데 나 지금 참을 수 없는 게 뒤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너무 많이 뛰어나오는 공간이 있나 봐요. 네, 한 공간이 있어요. 저기 한번 가보실까요? 못 참지. 이것도 못 참지. 빨리 이제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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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시죠. 네. 와우, 재밌겠는데. 전시관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이곳 미디어 아트와 실내 놀이터가 만나 특별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야,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아이들의 깔깔깔 웃음소리 아닌가 싶은데 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데 신경 쓴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미디어 아트로 표현돼 있어가지고 인터랙티브 효과로 게임 형식으로 저희가 만들어 보았고요. 트램폴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저희가 우주의 컨셉이다 보니까 네. 무중력 상태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하고 공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뛰고 싶은데 놀고 싶은데 놀지 못했던 제 마음을 이곳에서 제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네. 천국이야, 천국. 와. 잃어버린 동심도 되찾아줍니다. 볼풀 속에서 유독 신이 난 양성화 리포터.
놀 때는 역시 제대로 개구쟁이처럼 놀아야 제맛 아니겠어요? 아, 너무 신나면 여러분.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오, 저 뭐 게임이 있는데? 게임을 하고 가겠다. 오. 볼풀장에서 즐기는 인터랙티브 게임. 내가 뭐 찔러주겠다. 던지는 공에 따라 반응하는 영상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데요. 이곳엔 볼풀장뿐 아니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습니다. 대형 정글짐과 트램펄린 존 등 자유로운 활동을 즐기며 우리 아이들은 상상력과 호기심을 키울 수 있죠. 처음 왔을 때 일기를 썼는데 네. 일기에 네. 100만 번 오고 싶대요, 여기가. 진심이에요. 오. 이거 제 일기장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와. 너무 즐거웠다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저거 공으로 네. 뭐 저런 거 맞히는 거 하니까 재밌고 공도 재밌고 미끄럼치도 재밌고 거의 다 재밌어요. 와. 이곳이 재밌는 또 하나의 이유. 오, 우주의 공간으로 입성. 좀 전의 공간에 아이들이 뛰어놀기 좋은 공간이었다면 여기는 함께 오신 어른들까지도 눈이 즐거워질 수 있는 정말 우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공간이거든요. 가볼게요. 신기하다. 장막이 거치자 펼쳐지는 신비로운 빛의 세상. 이 공간은 광활한 우주가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한 건데요. 마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듯한 모습에 순식간에 매료됩니다. 깜짝 이벤트와도 같은 곳이 있는데요. 손이 닿을 때마다 색이 변하는 공. 오, 신기해. 역시 인증샷은 빼놓을 수 없겠죠? 이야, 너무 알찹니다. 오늘 제가 아름다운 바다세상 그리고 우주세상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 겨울방학 어디 갈 곳이 없으시다고요? 아이들과 함께 와보시고 연인끼리 와도 좋을 만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 꼭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재밌네.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아이는 물론 어른까지도 행복해지는 우리 동네 이색 공간들. 멋진 바다 이야기와 신비로운 우주 이야기를 만나며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삼척 50천 위에 우뚝 솟아있는 아름다운 누각, 바로 관동 팔경 중 하나인 삼척 죽서루입니다.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1963년 보물로 지정이 되었다가 작년 2023년 드디어 국보로 승격되었죠. 저희들이 22년 8월 달에 국보 성격 지정 문화재청에 접수를 했고 23년 3월 달에 현지 실사를 받았고 그리고 12월 말경에 행사 준비를 해도 되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접했고요. 그래서 28일 날 저희들이 지정을 받으면서 삼척 시민 이 좁은 공간에 한 천여 명 가까이 모여서 시민들이 함께 서로 축하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삼척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낸 성과죠. 죽서루 국보 승격 기념, 역사는 물론 건축 기법까지 죽서루를 낱낱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척시 문화관광 해설사 박재은입니다. 오늘 우리 삼척시의 자랑인 죽서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죽서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죽서루는요, 예전에 저쪽 죽서루의 동쪽편으로 대나무 숲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나무 숲 속에는 죽장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죽장사를 기준으로 해서 죽장사의 서쪽에 있는 누각이다 라는 뜻으로 죽서루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죽서루의 이제 주된 용도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죽서루는요 관아 속에 속한 그런 부속 건물이었습니다. 이 삼척 도우부 관아를 찾는 그런 중앙 관리들이나 아니면 이제 이 강원도 관찰사의 순력시에 또는 이렇게 많은 귀한 손님들을 맞아들일 때 그분들을 접대하던 접대 공간이기도 했고요. 또 연회를 베풀면서
이제 풍류를 즐겼던 그런 연회 공간이기도 했고 또 많은 시인 묵객들이 찾아와서 시와 글씨와 그림이 이 생산되는 그런 문화적인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죽서루의 역사는 대략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이제 그 죽서루의 가장 큰 특징인 하단 부분으로 직접 이동을 해서 우리 죽서루 건축학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죽서루의 가장 큰 특징이라 칭할 정도라니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죽서루는요. 작지만 가장 한국적인 건축물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그 건축물을 세웠다는 데에 있는데요. 이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바위, 천연 암반을 주춧돌로 받쳐서 그 위에 건물을 세웠는데 바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나무 기둥의 길이도 각기 다르고요. 또 상층부의 기둥의 개수와 하층부 기둥의 개수도 각기 다릅니다.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요. 바로 그랭이질 공법입니다. 이 그랭이질 공법은 지진에 굉장히 강한 그런 내진 공법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건축 공법인데요. 자연 암반의 모양대로 나무 기둥의 밑면을 그랭이질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블럭 끼워 맞추듯이 딱 끼워 맞춰 놨기 때문에 이 지진이 났을 때도 좌우 흔들림이 거의 없어서 내진 공법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그런 건축 공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어진 이 죽서루가 600년 동안 꿋꿋하게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서루 옆에는 다른 건물이 한 채 더 있습니다. 이건 뭘까? 용도가 궁금했는데요. 이곳은요. 삼척 도호분회의 객사 진주관입니다. 이 객사는 어떤 곳이냐면요. 가운데 건물인 정청에 궐패와 전패를 모셔놓고 매월 초하루와 정월에 멀리 한양에 계신 임금님을 향하여 망궐례를 행하던 그런 공간이기도 했고요. 또 삼척 도호부를 찾는 중앙관리들이나 또 멀리 양반 사대부들이 오셨을 때 그 귀한 손님들이 묵어가던 관에서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주관의 특이한 점은요. 바로 다른 지역에 있는 객사들은 모두 객사관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진주관은 볼관자를 썼다는 점이에요. 왜 볼관자를 썼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 50천 주변의 경관이 워낙 빼어났기 때문에 그 경관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쓰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 저절로 발걸음이 멈추곤 하죠. 유명한 시인들도 죽서루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붓을 들었습니다. 관동 팔경 중에 하나인 이 죽서루에는요. 많은 시인 묵객들이 다녀가시고요. 그 감흥을 또한 시로 많이 남겼는데 그 시가 오늘날 500수가 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시 속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숙종 임금님과 정조 임금님의 어제 시도 있고요. 또 송강 정철, 율곡 이희 선생, 또 제왕운기를 저술한 이승유 선생의 시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많은 시들이 여기 지금 죽서루에도 현판으로 걸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감상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정조 임금님의 어제 시예요. 정조 임금님의 어제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죽서루 50천에는요, 그 강물에 태을 연엽주라고 하는 배를 띄워놓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뱃놀이도 즐겼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죽서루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경치만 노래하는 데에 반해서 이 정조 임금님은요, 그 시 속에 뱃놀이를 즐기는 삼척 부사에 대한 부러움을 담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름다운 시구가 절로 떠오르는 고고하고 수려한 경치. 어느 곳을 눈에 담던 가히 절경입니다. 죽서루는요. 죽서루 누각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경치도 무척 아름답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죽서루의 모습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명승지로 손꼽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죽소로는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원할 겁니다. 이젠 우리 삼척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어떤 문화도시로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국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문화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삼척에 꼭 오셔서 삼척의 매력에 한번 푹 빠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삼척 죽소로 국보 성격 자축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가진 죽소로. 여러분도 이곳에서 이 멋진 경치를 느껴보세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떡들. 우리 지역엔 어떤 떡들이 있을까? 여기도 학원, 저기도 학원, 이쯤 있다고 했는데. 찾았다! 저희는 전남 장성에 본점이 있고요.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떡 디저트와 음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새 아이의 엄마이고 또 공손동은 아이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좀 건강한 디저트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은 엄마의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든 떡 디저트라니 더 궁금해지는데. 이것도 떡인가? 전남 장성의 대표 농산물인 사과를 활용해서 만든 생사과가 들어있는 사과떡이고요.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만든 단호박으로 만든 호박떡이 가장 시그니처 떡입니다. 이게 진짜 떡이라고? 모형 아니고? 사실 제가 떡집에 시집에 와서 떡을 이제 평생 이렇게 업으로 삼고 있는데요. 사과를 활용해서 디저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좀 받았어가지고 1년 넘게 고민하다가 사과떡, 호박떡이 개발되었습니다. 장성 본점에서 카페도 운영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떡 공장을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떡들은 장성 공장에서 만들어서 오고 있습니다. 호박 같은 경우에는 그 호박의 풍미를 잡는 데 좀 집중을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좀 오랜 시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 잘 만들어졌나? 와, 봐도 봐도 예뻐.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청룡의 해를 맞아서 쑥을 활용해가지고 쑥 놀떡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사실 개발하고 나니까 너무 청룡의 그 형태와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사과떡은 비슷한 걸 넘어서 어머, 사과 가득 든 것 좀 봐. 쫄깃한 떡과 향긋한 사과. 겉만 데워서 손은 차갑게 해서 먹는 방법이 가장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사람의 입맛이 좀 달라서 개인적으로 이제 드셔보시고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서 그런지 입에 아주 착착 감긴다니까. 적어도 한 4일 이내에서는 드셔야 되고요. 보관을 하실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해주시면 저희가 유통기한이 1년이어서 충분히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로컬 푸드를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또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 익숙한 거리는 나주의 곰탕 거리잖아. 나주 곰탕 한 그릇하고 들르면 딱 좋겠다. 저희는 나주에서 여기 관광지 곰탕 거리에서 절구대를 이용한 떡과 또 디저트 음료를 만들어서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곳이에요. 절구대? 절구대가 뭐지? 원래는 한약재인데 여기 나주에서 임금님께 보냈던 그런 귀한 떡이더라고요.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떡인데 사라져서 저희가 그거를 복원한 거죠. 다시 심어가지고. 이게 건강떡이잖아요, 또. 그래서 저희가 이왕이면 나주에서 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배즙을 농축해가지고 설탕 대신 사용하기 이제 시작했죠. 어쩜 저렇게 떡이 찰질 수가 있어? 딱 보면 딱 쑥떡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드셨을 때 이제 찰진 게 좀 다르고요. 소화도 잘 되고 드셔보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하나씩 포장도 있으니까 위생적이고 가져가기도 좋겠어. 먹을 땐 이렇게 포장지째로 싹둑. 달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진짜 찰지다. 그냥 이 인절미 자체로 드시고 이제 간혹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집에 있는 뭐 잼이라든가 이제 콩가루 드셔도 괜찮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이 자체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매장에서는 절구대 인절미 파당금 들어간 찹쌀떡 하고 있고 또 단호박으로 인절미 하고 있고요. 또 영양찰떡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나주 관광 상품이고 나주를 대표할 수 있는 떡이 전국으로 퍼지길 원하니까 나주 오시면 곰탕도 드시고 오셔가지고 떡도 사가고 하게끔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